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인적 개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에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경북 출신의 신임 윤 수석은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YTN에서 정치부장과 보도국장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윤 수석의 오랜 언론인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등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입니다. 윤 수석이 국가개조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수석의 교체 여부와 관련해 대상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검증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후 예상됐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정현 수석이 물러난 것은 청와대 개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과 유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조성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권언유착의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언론을 장악해 권언유착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 때부터 정권 눈치만 보는 전형적 해바라기형 언론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보다 더 큰 관심은 바로 후임 국무총리일 텐데요.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적 쇄신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될 총리 인선, 정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패까지도 우려됐던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한 새누리당. 국정운영의 동력을 일정 부분 회복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인적 쇄신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첫 수순은 곧 있을 후임 총리 인선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밝힌 것처럼 국가개혁의 적임자이자 국민 정서에 맞아떨어지는 임무를 발탁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되었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면 17대 총선 한나라당 개혁 공천의 주역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유력히 거론됩니다. 부정청탁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창시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딸각발이 판사로 이름 높은 조무제 전 대법관도 함압형에 오르내립니다. 지역별로는 지방선거 충청권 전패를 거울삼아 심대평, 이원종 등 충청권 거물 인사의 발탁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보름여 동안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인선과 조각 수준의 개각,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뒤이을 인선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딛고 국가 개조 작업에 힘을 받기 위해선 인적 쇄신의 첫 단추인 총리 인선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